교인들을 보면 호래비는 별로 없고 과수댁이 많아. 그러니까 여자가 오래 살아. 근데 가끔 목사님들은 호래비가 있더라고. 아, 내가 그래서 여자라고 꼭 오래 사는 게 아니구나. 스트레스다, 스트레스. 사모님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왜? 사모님이 목회할려, 살림할려, 두 가지를 하려니까 힘들죠. 하루 종일 신방하고 나면은 살림이 안 돼 있죠. 그러면 교인들이 말을 해도요. 아이고, 오늘 사모님 신방하셔서 이래야 되는데, 아이고, 사태 까봐라, 돼지 막은 이유도 아니더라. 꼭 말을 해도 됐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막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요, 목사님이요, 교인들한테는 다 잘 참아. 유독 사모님한테만 화를 내. 왜? 영원히 혼내도 떨어지지 않는 교인은 영원히 사모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다 퍼부숴버리는 거야. 다 퍼부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모님이 막 왜 그래, 왜 그래, 이러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돌아가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요, 사모님이 돌아가시니까 목사님이 목회를 그냥 하시고, 안 돼요, 안 돼요 하더니 재혼을 하셔서 목회 하시는데 지장이 없더라고. 근데 목사님이 돌아가시니까 사모님이 교회를 비워줘야 되고, 두 번째 재혼을 못하고 혼자 사셔야 되고, 세 번째 생활이 어려운 거야. 아, 그 똑같은 게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부부는 죽지 말고 오래오래 살아야 된다. 그런데 만에 하나 먼저 가려면 차라리 사모님이 먼저 가는 게 낫겠다. 나는 그냥 그 현상만 보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대뜸 어떤 목사님이 오시는 말씀이, 아이고, 살다가 그런 은총이 주어질라고. 그게 은총이라는 사실을 내가 그때 알았네. 근데요, 한 달 전에 제가 공주의 붕위를 갔어요. 그 얘기를 했더니 어떤 팔순에 있는 목사님 그래. 아이고, 강사님, 강사님, 아, 내가 먼저 가는 건 은총이 아니고 재앙입니다, 재앙입니다. 이건 또 뭔 소리요? 아, 그 또 연구를 해봤어요. 은총은 뭐고 재앙은 뭔가 봤더니, 한 번 이제 어떤 서울에 계신 목사님이요, 연세가 68세인데 전화가 왔어요. 장 목사님, 나 이제 은퇴합니다. 은퇴하기 전에 오셔서 붕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이제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 사모님 저 식사를 하는데, 그 사모님이 아이고 여보, 이제 나 오래 못 살란가 봐. 아무래도 이제 죽을 것 같아.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아이고, 이 사람아, 그지 말고 건강해야, 나 이럴 줄 알았어요. 목사님 대뜸 오시면, 야, 이 사람아, 죽으려면 40대 죽든지 해야지. 여지껏 살다 이제 죽으면 어떻게 하냐, 이 사람아. 내가 그때 알았어요. 40대 가면 은총이고 70대, 80대 가면 재앙이다. 제가 인생 살면서 깨달은 건,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내 마음을 속상하게 할 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속은 상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그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소리로 나라와 민족과 군을 향하여, 여러분 부모님과 형제들을 향하여 다 보태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시작. 이제 오늘 점심 저녁 먹을 때도 그냥 먹지 말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먹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 우리는 남쪽 사람이니까. 우리는 남쪽 사람이니까. 남쪽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남쪽 사람이라면, 뭐 남쪽에 살아서 남쪽 사람이 아니라 감사하고 사는 사람이 남쪽 사람이다. 아멘. 두 번째, 남쪽 사람은 기뻐하면서 사는 사람. 뭐 하면서 산다? 기뻐하면서. 기뻐하면서. 한번 이제 수요 예배를 마치고 가려고 하는데, 우리 권사님이 막 나오시더니, 목사님 안수 좀 해주세요. 그래, 왜요? 그랬더니, 야, 해주세요. 그래서 안수하려고 딱 손을 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우리 권사님이 웃는데요. 맛이 갔어. 이게 웃는 게 좀 이상해. 좀 도른 것 같아, 웃음소리가. 그러니까 안수가 안 되잖아. 안수도 분위기가 잡혀야 되는 거지. 막 이렇게 웃는데 안수 같아요. 아, 간다야. 안수해달라고 웃기만 해. 말아버렸어요. 다음날 새벽에 또 나왔어. 목사님 안수해주세요. 왜요? 안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또 웃으려고 그랬더니 안 웃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어제 왜 웃었어요? 그랬더니, 몰라요 목사님.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좀 세게 했어요. 기도를 세게 하는데, 세상에, 그 속에서 마귀 새끼가 튀어나온 거야. 와, 막 억울해, 억울해. 그래? 그러면서는 말이, 내가 인연을 잡아가려고. 여러분, 제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걸 하나 깨달았는데, 남쪽 사람은 성령과 더불어 사는 사람이고, 북쪽 사람은 악한 영과 더불어 사는 사람인데, 성령과 더불어 사는 사람은 언어가 달라. 할렐루야, 야, 하이, 언어가 거룩해. 근데 밑에 사람들, 이 북쪽 사람들, 이 부정적인 사람들은 언어가 그냥 입만 열면 욕이요.
18개자녀 거시기 예의 그러니까 벌써 언어 딱 쓰는 거 보면 아 저거 남쪽 언어다 북쪽 언어다 그냥 알아. 할렐루야 이거는요 절대로 일반 사람을 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닙니다. 왜 할렐루야가 뭔 말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 말이요. 그거는 남쪽 사람이 쓰는 언어예요. 18이 개자녀 그 북쪽입니다. 왜냐 마귀는 절대 고운 언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절대 좋지 않은 언어를 쓰지 않습니다. 왜? 그 인격적 영이 그런 영향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과 병든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게 감격과 감탄이 없어요. 나는 오늘 여러분의 삶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똑같이 산 위에 딱 올려놔 보세요. 건강한 사람 이야 야호 막 그럽니다. 환자들 올려놔 보세요. 언제 내려간대야 18 개자녀 이게 꽃을 딱 보세요. 건강한 사람 남쪽 분들은 아우 아름답다 아우 아름답다 감격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사람 비싸고 써. 여러분 제가 연구해서 발견했는데 환자의 마음속에는 감격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난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든지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아 이놈이 대뜸 욕을 하는 거야. 내가 인연을 잡아가려고 30년을 벼르고 있었는데 못 잡아가고 오늘 쫓겨나가는 거야. 그래서 왜 못 잡아갔냐 그랬더니 기도해서 못 잡아갔다는 거야. 하, 그래서 성경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 주님이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한나를 보면 한나가 참 이쁘고 착하고 정말 훌륭해요. 믿음 좋고. 근데 애를 못 낳는 거야. 애를 그 흔한 애기가 왜 한나에게는 안 생겼는지. 그러니 막 아무리 기대도 안 되고 막 약 먹어도 안 되고 안 돼. 그러니까 남편이 급기야는 첩을 얻었는데 아주 못된 걸 얻었어. 분인나라고. 분인나. 꼭 이름이 꼭 부야난 여자처럼 생겼잖아 이게. 아우 나는 그때 목회 아는 게 그렇게 아쉬울 수가 없대. 그때 목회했으면 신방 가가지고 버릇을 확 고쳐놓는 거야 내가. 어? 부집사 앉아봐. 분인나니까 부집사잖아. 부집사 잘 들어. 부집사는 본부인에게 어쨌든 첩이잖아. 그러니까 죄송스러운 마음 꼭 살아. 아멘 아멘.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분인나가 이래야 됩니다. 형님 형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 착하고 기도하니까 언젠가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거예요. 저도 부족하지만 기도할 때마다 형님 위해서 기도해요. 어젯밤에도 신랑이 내 방에 온다고 그러길래 그냥 형님 방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어제 같이 주무셨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이 젖꽃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본부인 멤버 내 이름은 낳는 주제에 그래. 한나가 너무 괴로움. 그 괴로움을 가지고 괴로워했다면 병 걸렸을지도 몰라. 이혼을 할까 가출을 할까 자살을 할까 망설일 것도 없이 한나는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이 군생활을 하는 동안에 아니 제대하고 또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에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 그 어려움을 기도로 승화시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기도하는 거요 기도하는 거요. 아멘.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들을 주시잖아. 근데 이것도 내 목회 노하우인데요 기도하다 눈물 나면 그건 거의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눈만 살펴 눈물이 나나 안 나나. 그 왜 그러냐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에 기도하다 울어서 재미 못 본 사람이 없어. 아브라함의 첩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났잖아. 광야에 죽게 생길 때 방성 대구하고 울었더니 광야에 샘물이 터져 살았어. 모세 갈상자 엮어서 바다에 버렸잖아. 강물에 죽게 생겼는데 공주가 뚜껑을 딱 열으니까 울어서 살았어. 만약에 모세가 그때 웃었으면 죽었을지도 몰라. 히스기야 왕 꼭 죽는다고 할 때 그냥 포기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막 울면서 기도해서 살아났어요. 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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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어. 우리 하나님은 눈물에 약합니다. 아멘. 그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가정에서도 에? 여자들이 남편한테 여보 나 옷 좀 한 벌 사줘. 그러면 신랑이 아이고 이쁜 거 사줄게. 그런 신랑 별로 없습니다. 쉴데 없이 어디 갔다 와서 옷 사달라고 그래. 그때 포기하지 말고 옷 좀 사달라니까 옷 좀 사달라니까 시라이 착하다 가 사입어. 그냥 응답 받아버려. 애들도요 애들도 엄마 나 돈 주세요 그러면 엄마가 아이고 이쁜 거 알아서 돈 줄게. 그런 엄마 별로 없어요. 공부도 못하는 것이 돈만 달라고 그때 돈 좀 달라니까
점점 달라니까. 특별히 목사님 신방 오셨을 때 울면 그냥 응답 받아버려. 울어. 울어. 근데 문제가 텔레비전만 봐도 나오는 눈물이 기도만 하려고 하면 안 나오네. 거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울지 마. 째지역에 왜 울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라와 민족의 무거운 짐을 지고 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라의 어려운 상황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나라 군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 38선이 주님의 능력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저는요 항상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요. 제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계속 기도해. 그래도 왜? 그래도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라 생각되어서. 그러나 기도는 안 돼.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요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온 사람들 가운데요 한 2만여 명이 됩니다. 2만여 명이 되는데요 내가 직접 들었어요. 북한에서 소원이 뭐요? 그랬더니요 그분은 그랬대. 계란 한번 시커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대. 그래서 먹여봤대. 그랬더니 40개 먹더래. 계란을 40개를 먹더래. 40개. 근데 그렇게 해봐야 얼마요? 6천원밖에 안 돼. 6천원만 주면 소원 부는 사람도 있어. 근데 이분이 지금 넘어왔으니까 남한에서도 계속 이북말을 쓰는 거야. 남한에서도. 근데 자기가 이북말을 쓰면 저 사람 간첩인가 하고 신고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조선족인가 하고 팔아먹는 사람만 몇 명 만났대요. 우리가 지금 안보 의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안보 의식이 없는 거예요. 이북에서 청와대 깨부시겠다고 39명이 내려왔어요. 그중에 김신조 넘어와가지고 청와대 깨부시고 아주 막 뭘 그걸 하려고 왔는데 다행히 지혜롭게 해서 다 몰살하고 자기도 이제 자살하려고 수류탄을 팍 뽑았는데 안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장난 걸 갖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고장난 걸. 터지지도 않는 수류탄을 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터져버렸으면 39명 다 죽었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분 직접 내가 들은 얘기요. 이북에 있는 특수 요원 가운데 남한에 가서 청와대 깨부실 사람 39명을 뽑는데 자기 이름이 딱 불려지는 순간 김신조 하는 순간 자기 마음속에 그러더래. 수령님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등골이 오싹하더라고. 그러면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그러지도 않고 그럴 리도 없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북한에 누구를 깨부시려고 39명을 뽑았을 때 여러분 이름이 딱 불려지는 순간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카카 감사합니다 그럴까? 왜 날 보고 가라고 그래요? 내 거짓말로라도 좋으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데다 손을 들어. 응. 응. 감사합니다 나도 하겠습니다. 안 들어도? 응. 혼내리고 왜 나보고 가라고 그래요? 있으면 이놈은 그냥 영창 보내버려야 돼 그냥. 저는 목사야 우리 아들이 나가지고 벌써 제대했어. 한 바퀴 다 돌아갔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들보다 어린 거야. 여러분은 우리 아들은 벌써 제대했으니까. 그런데 제대한 지가 30년이 지나도 나는 지금도 군기가 바짝 들어있어. 에? 우리나라는 4343년 역사 속에 전쟁을 931번이나 했어. 왜? 우리가 강했다면 누가 쳐들어왔겠어? 약한 듯 하니까 쳐들어온 거 아니야? 1950년 6이 시작해서 지금까지 60년 동안 대한민국 역시 평안한 때가 없어. 왜 그런가 봤더니 어쨌든 내가 태어난 이후로는 전쟁이 없었더만 그래. 나는 그래요. 여느 믿으지 그냥 쳐들어오기만 했단 말이야. 막. 나는 우리 교인들한테 다 얘기했어. 만약에 전쟁 나면 누가 쳐들어온지 쳐들어오는 놈이 있으면 다 교회로 모여라. 우리는 싸우자. 가지고 우리 교인들 한 만여 명 되니까 내가 이제 제일 지휘자지. 그런데 보니까 그게 군대 편성을 하면 내가 여단장이라는 거예요. 별 하나. 부하가 만 명이면 여단장이래. 그래서 빨리 2만 명 만들어요. 2만 명이면 별 2개 사단장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자!
이제는 피난 갈 데도 없고 물러설 데도 없다. 누구든지 쳐들어오기만 하면 싸우자. 그러면 누가 싸워야 되겠어? 만약 이북이 쳐들어왔다. 그러면 그쪽은 2천만, 우리는 5천만. 그러면 한 명씩만 안고 죽자. 2천만만. 그러면 2천만, 2천만 끝내고 3천만이 애기 금방 나면 돼. 그까이 거. 그러면 2천만은 누가 가야 될까?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자. 왜? 우리는 하늘나라가 보장된 사람이니까 죽어 천국 갈 우리가 희생을 해야지 지옥 갈 사람 보내면 되겠느냐? 그러면 나중에라도 자기들이 양심 있으면 그러겠지.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해서 그래도 그들이 희생함으로 우리가 이런 나라를 이루고 사는구나. 그러면 자기들도 알아서 예수 믿겠지. 네. 네. 그냥 내 마음이 그렇다 그 말이야. 적어도 마음이라도. 맞아요, 들려요. 나는 지금도 임진왜란한테 안 태어난 게 그렇게 서운할 수가 없는 사람이야. 왜? 임진왜란한테 태어났으면 내가 뭐 할 사람 같아요? 장장군이지, 장장군. 그러면 이순신 장군하고 이 장군, 장장군. 우리 힘을 아파요. 저모든 내적을 물리칩시다. 그럽시다. 해가지고 거북선 타고 싸우는데, 아, 거반다 이긴데 갑자기 이순신 장군이 적탄을 맞더니, 으아! 그러면 내가 그래서 이 장군 정신 차리죠. 그랬더니, 장장군 말하지 마시오. 이 장군 정신 차리고 장 장군 승리를 부탁하고 죽는 거야. 그 절대 이 사실을 맞을 말아 해가지고 막 거북선을 가지고 외적을 물리치고. 내가 그때 태어났더라면요, 내 거북선 정비해가지고 일본 저거 접수해버렸습니다. 난 그래. 나는 목사인데도 왜 그러나 몰라. 지난번 아산에 부흥회를 갔다가 점심을 먹고 가는데 어떤 분이 그래. 강사님이. 목사님 여기 뭐 있는지 아세요? 뭐 있는데? 이순신 장군 묘지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 갑시다. 당신 여기서 갔더니 막 넓은 땅에 묘만 하나 떡 있더라고. 가니까 느낌이 그러는 것 같아. 장 장군 왔어? 그러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장군 잘 있었어? 그랬더니 나라는 어찌 됐어? 걱정하지 마시고 이 장군은 먼저 갔어도 다른 신하들이 사대에서 외적을 물리쳤고 IMF를 매달 어렵지만 국민들이 힘을 앞에서 모으고 다 지금 극복해가고 있어. 그랬더니 장 장군만 믿소? 그러길래 걱정 말고 누워 계시오. 그냥 혼자 생각을 해본 거예요. 어디 가서 또 아이고 야 장경동 목사는 이순희 장군하고 얘기한대야. 내가 언제 얘기했다고 그랬어? 생각을 해봤다고 그랬지. 군사력은 군사력이고 숫자는 숫자지만 우리에게 꼭 갖춰야 될 거 하나는 우리의 정신력만큼은 누구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런 각오가 단단하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민간인이 군기가 이 정도면 여러분은 현역이잖아. 내가 간다고 하면 목사님, 목사님이 왜 가십니까? 현역인 내가 가야지. 그래야지. 할렐루야. 네. 그렇다고 해서 안 갈 내가 아니야. 나는 간대니까. 이런 말 이렇게 설교는 목사님 봤어요? 말도 못해. 말도 말은 쉬운 줄 알아. 말은 그냥 하게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맞아요 틀려요? 그래요. 왜? 수천 년 역사를 이어온 이민족,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이민족, 앞으로 더 아름답게 더 멋있게 더 놀라우게 발전시켜가야 할 역사의 책임을 이 시대에 우리가 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일반인은 몰라요. 나라가 왜 평안한지를. 65만 대군이 오늘도 잠을 안 자고 나라를 지키는 수고로움 때문에 나라가 60년 동안 평안했던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할아버지가 그랬고 여러분의 아버지가 그랬듯 여러분이 그랬고 또 여러분의 자손들이 그렇게 하면서 이 나라는 지켜가는 거예요. 아멘. 마귀는 쓰는 언어가 안 좋아요. 하나님은 쓰는 언어가 좋아요. 그래가지고는 왜 못 잡아갔냐? 기도해서. 기도해서. 그래서 언제 들어갔냐 그랬더니요, 이 권사님이 아주 잘 살다가 갑자기 망해가지고 시집을 왔는데 너무 슬픈 거야. 밤만 되면 달 쳐다보고 보름 동안을 울은 거예요. 보름 동안을. 그때 이게 악한 놈이 들어온 거야. 제가 거기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았는데, 슬퍼하지 말자. 뭐 하지 말자? 슬퍼하지 말자. 제가 TV에 계속 출연하니까 항의가 왔어요. 왜 목사님만 부르냐? 스님, 신부님, 무당 다 불러라. 그런데 스님 중에, 신부님 중에 웃기는 분이 별로 없어. 근데 무당 중에 하나가 나왔어. 전국 무속인 작두 칼타기 대회에서 2등 단 여자야. 그냥 아주
얼굴도 예쁘고 아주 그냥 우리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한 거고 그분식으로 말하자면 귀신이 충만한 거지. 근데 이 자매가 출연을 했는데 방송국에서 나를 보더니 어머나 내가 목사님 팬이에요 그래 가지고 둘이 사진을 찍자고서 찍었어. 그랬더니 자기 인터넷에 올렸네. 난리가 나버렸어요. 목사하고 무당하고 사진 찍었다고. 근데 사람들이 왜 말을 해도 그렇게 하냐. 그게 왜 목사하고 무당하고 찍은 거요? 연예계 동료끼리 찍은 거지. 근데 이제 그 홀이 한 700명쯤 들어가는데 이 자매가 쫙 웃겼어. 그랬더니 700명이 다 웃는데 저 뒤에 몇이 서서 안 웃는 거야. 에이, 저것들은 왜 안 웃지? 딱 보니까 귀신이야. 사람이 아니고 자기는 무당이니까 귀신을 본 거야. 여러분 방송국에서 귀신 나왔다는 소리는 들어봤죠? 원래 소문은 믿을 건 안 되지만 근거는 있어요. 전설의 고향, 여고 괴담, 장화홍련전 공통점이 뭐예요? 귀신 나오는 영화 드라마죠? 그걸 찍으려고 세트장을 음산하게 해놓고 촬영을 녹화를 하다 보면요 진짜 귀신이 출연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라네. 이것들이요 분위기를 그렇게 하니까 지들 출연하는 자리인 줄 알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 햇볕이 쨍쨍 쬐는 맑은 날 귀신이 소복 입고 산발하고 히히히 그런 거 봤어요? 그거는 진짜로도 없고 연극으로도 없고 영화로도 없어. 아! 내가 거기서 깨달은 게 환경을 밝고 맑고 깨끗하게 살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게 남쪽이고 어둡고 탁하고 더럽게 살면 그게 악한 영이 역사하는 북쪽이구나. 북쪽이라서 북쪽이고 남쪽이라서 남쪽이 아니라 어두우면 탁하면 더러우면 그곳이 북쪽이고 깨끗하면 맑으면 그게 바로 남쪽이구나.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남쪽으로 만들어 사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방을 한번 오늘 이제 여기 마치고 가서 딱 열어봤을 때 질서 정돈하고 예수님 사진 딱 걸려 있으면 그 사람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방문을 딱 열었더니 오만 지저분한 데다가 빨가벗은 여자 하나 사진 걸려 있으면 걔는 안수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없는 내 방에 문 닫아놓고 빨가벗은 여자 보면 거기서 뭔 생각 날까? 밤새도록 무슨 짓을 하는 줄을 알아. 어느 교회든지 교회는 다 화내요. 어두운 교회는 없습니다. 다 화내. 그러나 춤추는 데는 환한 춤추는 데는 없습니다. 다 어둡죠. 왜? 환하게 놓고 춤추면 춤추면서 어메 저 여자도 여기 왔네. 어메 저 둘이 왜 붙어다. 그러니까 그냥 어둡게 해야 돼. 환하게 살자. 환하게 살자. 밝게 살자. 깨끗하게 살자. 기쁘게 살자. 감사하며 살자. 그게 남쪽이에요. 원망하며 살고 슬퍼하며 살고 어둡게 살고 탁하게 살고 더럽게 살면 그게 북쪽이에요. 마지막으로 사랑하고 살면 그게 남쪽이고 미워하고 살면 그게 북쪽이에요. 수유리에 가면은 한국신학대학이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알아보니까 이거요. 애가 머리가 좋아요. 근데 중학교 다닐 때 결석을 많이 했어요. 성적이 뚝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담임 선생님 의욕 있는 분이 오셔가지고 그런 거야. 야! 잘 들었는들아. 이번에 중간고사 잘 봐가지고 우리 반이 전체에서 1등 한번 가보자. 알았나? 네! 해가지고 시험을 봤어. 시험지가 딱 나오니까 그 선생님이 시험장을 김개똥이가 어떤 새끼야? 어? 김개똥이. 그 개요. 너 나와 이 새끼야. 너 이걸 시험이라고 봤어? 너 때문에 인마 우리 반 성적이 뚝 떨어졌네 해가지고는 막대기로 애를 톡톡 치면서 간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애가 안 맞으려고 도망가다가 걸려 넘어지니까 막 60명이 깔깔깔 웃어버린 거예요. 그때 충격을 받아가지고 공부를 잘해 애가. 시험만 보려면 하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서울대학 갈 실력이 되고도 남는데 시험을 보면 점수가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돌아버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가 죽으라고 혼나고 막 그러다가 애가 정신이 이상해 와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정태기 목사님은 섬마을 출신이요. 섬마을 출신. 저는 농촌 출신이고 도시 사람과 농촌 사람을 비교해 보니까 첫째 얼굴 색깔이 좀 다르더만. 도시는 하얀 오고 농촌은 좀 까무잡잡하고 두 번째 도시 사람들은 욕을 안 하더만 농촌은요 욕을 잘해요. 우리 클 때는 썩을 놈 오살을 놈 이거 표준말이요 그냥. 네, 하도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냥 우리는 그 표준말인 줄 알고 컸어. 근데 나는 그래도 농촌이니까 그 어른은 어촌이야. 어촌. 어촌은 우리보다 더 심해. 병수가 이리 와서 밥 먹어라 그 얘기여 얘기가. 근데 그걸 뭐라 병수가 미친이냐 빨리 밥 좀 먹어라 이 떡을 잡거라. 이게 욕이 접속사로 들어가 욕이.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본인이 요건주를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섬마을에 어떤 선생님이 오셨어요. 선생님이 딱 오셔가지고 내가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을 공짜로 가르쳐주게 돼가지고 아이들을 모았더니 40여 명 되더래요. 그래가지고 백사장에서 글씨도 가르치고 성경도 가르치는 선생님이 애들이 아주 잘 따라서 공부도 잘했는데 가만히 가르치다 보니까 애들이 똑똑하고 다 좋은데 욕을 너무 많이 하는 거야. 욕을 그냥 입만 열면 18개자녀예요 그냥.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러분 욕하시면 훌륭한 사람 될 수 없어요. 욕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네 해놓고 야 가자 가자니까 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선생님이 욕표를 10장씩 나눠줬어. 욕표를 10장씩 나눠주고 지금부터 너희들끼리 욕하면 욕표를 하나씩 뺏어라. 그래가지고 많이 모은 애는 상을 주고 다 뺏긴 애는 옷을 홀딱 벗겨가지고 백사장을 돌리고 딱 그랬어. 알았어요 그랬더니 네 네 대답은 했지만 그 습관이 어디로 갑니까? 가자 가자 가자니까 이 새끼 너희가 욕표 내놔. 욕표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정태기 교수님은 욕표를 다 뺏기고 하나 남았어 하나. 그래서 이제 집에서 자려고 저녁에 동생 보고 야 이불 깔으니까 말 안 돼. 저 새끼가 이불 깔으라니까. 그랬더니 누가 창문을 딱 열더니 태기도 욕했지 욕표 내놔. 그러니까 그 욕표를 하나 얻으려고 창문 밑에 계속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들켜가고 다 뺏겼어. 다음날 학교를 가니까 선생님이 욕표 되나 봐 그랬더니 50장을 모은 사람이 있더래. 지독하게 하나도 안 하고 걔는 뺏기만 한 거야. 근데 이제 정태기 교수님 생각은 하나도 없는 애가 몇 명은 있을 거다. 그러면 같이 뛰지 뭐 같이 이랬어. 아 근데 딱 보니까 다 두 장 세 장은 있는데 하나도 없는 사람은 자기 하나밖에 없더라. 그래서 선생님이 택이 나와 종아리 걷어. 그 순간 다행이다 자기는 뭐 할 줄 알았는데 빨가벗겨서 막 운동장 보니까 백사장 돌을 줄 알았는데 종아리 거들하니까 몇 대 때리고 말 모양이구나. 그래서 거뒀대요 빨리. 그랬더니 때리는데 그렇게 세게 때릴 줄은 모른 거예요. 반 죽으라고 패버린 거예요. 몇 대 맞다 보니까 너무 아파가지고 선생님 그만 때려요 하고 말리려고 딱 돌아섰는데 선생님이 울면서 때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내가 너를 막 때리는데 그 우는 선생님 눈물을 보면서 아픈 것도 잊어버린 채 이 정태기 교수님이 뭐라고 서서 결심을 했느냐. 나도 이 다음에 크면 우리 선생님같이 훌륭한 선생님이 될 거야. 나도 이 다음에 크면 우리 선생님같이 훌륭한 선생님이 될 거야. 울고 열대 다 맞고 그 섬마을 최초로 박사 교수님이 나온 거예요. 자 보세요. 아까도 때렸어요. 그건 살살 때렸어요. 근데 걔는 미쳐버렸어요. 그걸 북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는 무지하게 세게 때렸어요. 근데 그분은 섬마을 최초로 박사 교수님이 됐어요. 그거를 남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우리나라 65만 대군이 아니 우리나라 모든 민족이 다 이 남쪽에 기쁨과 사랑과 감사 속에서 살아가는 서로 외롭지 않고 서로 훈훈하며 서로 아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부둥켜 안고 같이 울고 같이 웃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남쪽을 우리들이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한 분은 얼마나 귀여운 분인 줄 아세요? 나는 내가 해필 군대를 갔을 때 6월, 7월, 8월 그때 훈련을 받았습니다. 논산 훈련 26년대 출신입니다. 혹시 26년대 계셔? 맞네. 다 만 원씩 주려고 했는데 너무 많아서 못 죽었네. 예, 제가 26년대 출신. 정말로 힘들었어. 그때 훈련을 받는데 막 앞으로 뛰어야 되는데 애들이 막 옆으로 뛰더라고, 옆으로. 더위 먹어가지고 막. 그래도 나는 다 이겨냈어요. 그런데 해필 몇십 년 지나니까 꼭 우리 아들이 또 그때 군대를 가는 거야. 그 더위에 고생하는 아들을 생각하니 나는 내가 기도 안 하고 그냥 다 이겨냈는데 아들을 위해서는 기도가 되더라고요. 오죽하면 내가 매일 기도해서 하나님, 군대에서 가장 좋은 날은 언제냐? 비 오는 날입니다. 군대에서 가장 힘든 날이 언제냐? 눈 오는 날입니다. 응. 뭐 누가 하면 눈이 내리네. 그놈 혼나야 돼. 왜? 지금은 우리 그때 다 썰어야 돼. 뭐. 어? 그때는 다.
아주 눈 오면 고통스러워요. 비 오면 좋은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비 오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 훈련 힘들으니 비 오게 하옵소서. 비 오게 그해 여름에 여름 내내 비 왔어요. 난리가 났어 나라가. 이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뭐 농작물 피해가 많다. 네 그랬지. 저 비 끝이려면 우리 아들 훈련 빨리 끝내라. 아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군대에서 편지가 왔어요. 아빠 오늘 유격 훈련 가장 힘든 날인데 훈련을 못 받고 내무반에서 편지를 써요. 왜 그런지 아세요? 비가 무지하게 쏟아져요. 여기서도 느껴요. 아빠 기도에 하늘에 맺혔다는 거. 아빠 기도빨이 하늘에 맺히고 있다는 걸 여기서 느껴요. 편지가 왔다니까. 아이고 목사님이 기도했다고 비가 와요? 나도 알아. 내가 기도했다고 비 온 게 아니지. 비가 올 때 내가 기도를 한 거지. 내가 뭘 의미하느냐? 나 군대 생활할 때는 다 이겨냈는데 아들을 군대 넣어놓으니까 기도가 저절로 되더라고. 오늘 여러분은 그렇게 부모에게 있어서 귀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군대 생활할 때는 기도하지 않고 이겨냈다고 해도 오늘 여러분을 군대에 집어넣어놓고는 부모님이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은 부모에게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솔직히 객관적으로 내가 장동건 씨보다 인물이 못합니다. 난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 어머니는 안 그래요. 우리 어머니는 장동건 씨 열을 못해도 너만 못하다는 걸. 그래요. 나를 나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부모님이 보는 나는 이 지구상에 누구보다도 귀한 존재입니다. 아파도 안 됩니다. 다쳐도 안 됩니다. 군 생활 꼭 지침대로 잘 따라서 눈꽃 하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건강하게 군 생활 마치고 또 제대할 때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 생활이 어려움 없도록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사랑하면서 스스로 조심하셔서 서로서로 아끼면서 보호하면서 정말 군 대대로 이제는 다시는 이 땅 위에 전쟁이 없고 하나님의 평화가 지켜주는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더 강해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더 튼튼해져야 되고 감히 누가 넘보지 못하도록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세져야 되는 거예요. 누구와 싸우자고 세지는 게 아니라 싸우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막강 군 정말 남쪽의 사랑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군인을 우리가 같이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손을 번쩍 시켜들. 길게도 안 합니다. 딱 2분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과 우리 부대와 우리 군과 나와 우리 모든 분들을 이번 일정 동안도 지켜주시옵소서. 혹 여러분 마음속에 고민이 있고 근심이 걱정이 있으면 하나님께 내놓고 기도하시오. 혹 악한 영이 여러분을 괴롭힌다고 느껴지거들랑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물리치셔서 영육간에 승리하게 해주시라고 우리 힘차게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2분 동안만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